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벌초로 가시느라 약간 부재중이신데 이번 이제 월화수 스페셜 게스트로 저희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자,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준비하고 계셔서 먼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뵙는데 스타일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네, 오늘 네, TV에서 뵙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좀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하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넥타이를 사셨나봐요. 아, 멋있는 넥타이도 하고 오셨습니다. 아, 이거 원래 있던 건데 특별히. 예.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저 이사님과 자주 네.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하고. 저는 옷잘 입는 남자를 보면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아, 옷을 정말 잘 입습니다. 네, 옷을 너무 잘 입어서 제가 딱 보면서 야, 진짜 잘 입고 네. 되게 패션에 감각이 있으십니다. 예. 네. 아니, 과찬이십니다. 오늘도 그 감각을 자료에 다 묻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나이키에 대해서 오전에 이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만 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이키의 강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S레저부터 해서 나이키만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해서 뭐 룰루레몬이랑 언더아머 이렇게 다 통틀어가지고 S레저 룩부터 나이키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은 리셀 시장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리셀 시장이 지금 은 뭐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네. 스타겍스라고 이제 가장 큰 리셀 플랫폼이 이제 곧 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상장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미리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예.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좀 관심 가진 게 룰루레몬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거나 최근에 또 네네. 약간 핫하게 튀어오르고 보통 스포츠 브랜드 쪽이 우리가 예상보다 성장폭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딱 관심 가지고 있던 주제를 딱 준비해 주셔서 나이키랑 좀 이쪽 관심 확 가는데요. 네. 아니 룰루레몬 60%씩만 매출 상장하고 그러잖아요. 확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룰루레몬은 확실히 좀 성장주로 평가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키랑 제가 이제 처음에는 룰루레몬이랑 언더아머랑 좀 비교를 하고 룰루레몬이랑 나이키랑도 좀 비교를 해볼 생각인데 네. 아무래도 보면 볼수록 룰루레몬은 이제 성장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정되어 있는 블루칩으로 당연히 블루칩이긴 하지만 스포츠 네. 업계 쪽에서 좀 블루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두 개의 주식에 대한 접근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먼저 이제 룰루레몬하고 언더아머에 대해서 좀 보시면 사실 둘이 설립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언더아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언더아머랑 룰루레몬 둘 다 이제 굉장히 질이 좋은 제품으로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성장하게 된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보시면 룰루레몬은 62조 원인데 언더아머는 9조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는 편이고 PER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룰루레몬이 좀 올라 있는데 주력 사업은 보시면 룰루레몬은 요가 쪽 그리고 언더아머는 헬스복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장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홀세일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이제 직접 운용 같은 경우에는 룰루레몬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보시면 신기하게도 룰루레몬이랑 언더아머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밑에 이제 주가 비교를 해보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왜 엇갈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 밑에 저기 파란색이 저 언더아머죠? 네네. 아, 나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길게 비교를 해서 그런데 언더아머도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주식도 그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오른 거랑 비교를 해놔서 지금 뭐 굉장히 좀 횡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 얘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언더아머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많이 투자도 좀 하셨었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는 않았다. 이제 그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하고 언더아머는 언더독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뭐 언더독 마케팅은 우리가 다 아는 뭐 뜰만한 선수를 미리 계약해가지고 그 선수가 뜨면은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데 다윗 조그만 사람이 이제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뭐 그런 건데 언더독 마케팅을 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더아머가 시작 자체가 이 그 파운더가 예. 그 이제 아 그거는 제가 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 언더독 마케팅하고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 마케팅으로 이제 좋은 제품 그리고 이제 체험 위주로 커뮤니티 위주로 형성을 해가지고 입소문을 타게 하는 마케팅을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룰루레몬 설립자가 생각보다 조금
이거 이상하긴 해요. 이제 칩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룰루레몬이라는 이유가 일본 바이어, 이게 캐나다 기업이잖아요. 밴쿠버에서 네. 생긴 기업이어가지고 이제 그쪽에 아시아인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바이어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L이 많이 들어가는 발음으로 이제 해서 룰루레몬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L 발음을 잘하나요? 근데 예. 아 맞아요. 근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일본인들이 룰루레몬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막 자기가 좀 비웃는 그런 방송을 해가지고 예. 굉장히 질타를 받기도 했었고. 눈매를 만든. 네. 그리고 룰루레몬이 여성복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예. 근데 여성 비하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누적되면서 CEO에서 좀 사임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 좀 있네요. 네. 네. 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CEO가 조금 좀 문제는 좀 있었던 그러네요. 편이고 이 언더아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언더아머의 이제 파운더가 케빈 플랭크라고 이제 메릴랜드 대학 그 풋볼 선수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선수 팀 이제 그 헤드로 있을 때 이제 자기가 해보니까 이 풋볼이 밑에 이제 그 이 기갑 밑에 이제 티셔츠를 입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직접 쓰다 보니까 티셔츠가 너무 이제 말르지 않고 땀이 너무 젖어버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가 극세사로 되어 있는 질, 지금 언더아머의 그 옷, 그 질을 얘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언더아머거든요. 그래서 아머 밑에다 입는 거라고 해서 그걸로 네.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대학 졸업하고 첫 해에 $17,000 정도 이제 매출을 달성하고요. 얘도 그 할머니 지하창고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창고나 이런 데서 창업하는 게 좀 유행인 그렇죠, 것 같기도 유명하죠. 하고 네. 거기서 창업을 해야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친구도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풋볼팀 유명 선수들이 이제 제품이 좋다 보니까 입기 시작을 하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두 번째 도약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스테판 커리. 아.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선수인데 예. 이 스테판 커리가 MVP로 두 번 이제 우승 선정이 됐었죠. 예. 그리고 3점 슛을 기가 막히게 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 스테판 커리 전후로 또 나누잖아요. 전부 저 선수 이후로 다 3점 슛을 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 3점 슛 굉장히 무서웠죠. 왜냐면 3점 슛이 득점이 높다 보니까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의 이제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때 이제 토론토 랩터스랑 이제 몇 년 전에 붙어가지고 졌거든요. 그 당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와이프가 그쪽 엄청 팬이어가지고 싱가포르에 여행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가가지고 파이널을 봤는데 엄청나게 열기가 엄청났었어요. 그때 졌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가. 그러면서 한풀 꺾이면서 예. 뭐 그거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언더 예. 구독자분들이 팀 이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언더 아머가 거기에서 예. 이제 스테판 커리로 한방 도약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매출 구성에 거의 옷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 그 스테판 커리 운동화, 농구화를 만들면서 네. 농구화의 비중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의류가 한 7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신발이 23%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스테판 커리가 이제 운동화가 나오면서 좀 매출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제품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룰루레몬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언더아머는 그 제품이 사용자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룰루레몬도 사실 요가복으로 시작했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걸로 시작한 건데 예. 지금 시장이 확장됐잖아요. 근데 이제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 있어가지고 매장 가서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몸 좋은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이게 저희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PT를 굉장히 매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대 500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또 몸이 아주 좋은 분 아니면 저 언더아머 좀 이렇게 민망한. 그렇죠. 그래서 웬만해서 못 입죠. 아니 그 이하는 입으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공공연한 사실이 있잖아요.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3대 500이 한 입으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언더아머 국내가 거의 망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안 입죠. 못 입죠.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질이 좋고 어차피 PT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 분이라든가 입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시장이 거의 국한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 수준이 계속 이제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예.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성장을 엄청 빨리 했죠.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사진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요가복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근데 요가 시장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 레깅스 이렇게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룩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 거는 10년이나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북미 지역 쪽에서는 이제 그 뭐 많이 입고 다녔었죠. 그때 예.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저것만 입고 다닐 수 있지? 예. 굉장히 편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뭐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굳이 요가복으로만은 입지는 않고 지금은 패션으로도 좀 입는 편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제가
저는 입어본 적 없어요. 제가 요가를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입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요가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내려오고 막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하고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편하다고 하고 임산복으로도 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제가 전에 그 룰루레몬의 어떤 기사를 좀 읽었어요. 분석 기사를 읽었는데 저 룰루레몬의 그 재질이 소위 짝퉁. 을 만들 수 없는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보면은 이 그 R&D 랩이 있습니다. 이쪽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데 그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팀인데요. 얘네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입고 있는 그 언더웨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4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출시해서 굉장히 성공한 속옷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개발까지 4년 걸렸다고 해요. 개발 그래서, 자체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 R&D를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데에서 뭐 그냥 모양만 흉내내고 한다고 해서 따라오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의 직영 매장이 38% 정도가 되고요. 기타는 뭐 도매라든지 이런 거 포함인데 사실 비중이 작다 보니까 직영 매장하고 온라인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더아머도 아까 앞에서 봤지만 그 온라인 비중이 꽤 커요. 사실 온라인으로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으니까. 네. 아 저는 사실 직영 매장이 저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아 이게 40% 정도가 되는 거지 직영 매장 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수를 보시면 이게 2021년 기준으로 지금 2022년 실적 발표는 했는데 기준으로 이게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거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전체 521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매출이 이제 높은 편에 비해서는 매장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영업 마진이 26%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봤을 때 이제 마진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지 않나.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뭐 한 6%대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뭐 죄송하지만 저기 사우스 코리아가 있거든요. 네네. 저게 7개인가? 네. 직영 매장. 직영 매장이 네, 뭐 7개다. 저기 강남 압구정도인가 가면은 커뮤니티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아이코닉한 좀 그런 거였었는데 언더아머가 그 이태원에 가면 해밀턴 호텔의 그 쇼핑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거기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태원 거기 메인스트리트 완전히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라인스토어 굉장히 큰 빌딩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라인스토어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룰루레몬이 거기에 문을 열어요. 아 룰루레몬이 거기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격적으로 확장을 한때 하던 언더아머는 지금 조금 지는 그런 상황이고 룰루레몬은 지금 공격적으로 최근에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저희가 좀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룰루레몬 때문에 거기 답사를 가신 건 아니시죠? 아니면 지나가다가 아무래도 룰루레몬을 계속 보기는 하죠. 그러니까 코엑스에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룰루레몬에서 트레이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22일이 얼스데이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내 390개 매장에서 중고 옷을 갖다 주면은 이 기프트 카드를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거 처음 듣고 얘네가 리셀 시장에 직접 이제 진출을 하는가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이제 ESG의 어떤 행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트레이드인을 하면 애플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트레이드인을 하면은 온라인에서 그 중고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ESG 같은 거를 가장 많이 접목을 해가지고 성공한 게 파타고니아.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자기네 제품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속 고쳐서 쓰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계속 이제 하이프가 붙는데 룰루레몬도 최근에 ESG가 좀 부각되면서 그쪽에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설립을 했지만 언더아머랑은 좀 다른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금 아까 PER도 보셨지만 50배가 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성장성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아머나 사실 그 매출 크기도 비슷하고 제품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룰루레몬만이 좀 그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룰루레몬이냐 나이키냐 요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일단은 뭐 룰루레몬과 언더아머 중에서는 룰루레몬이 승을 한 걸로. 요게 근데 잘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룰루레몬과 지금 언더아머가 매출액 차이는 크지 않은데 지금 시가총액은 5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5배의 근간이 트렌드를 읽느냐 못 읽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마케팅할 때도 좁은 대상을 마케팅했느냐 아니면 넓은 대상을 마케팅하는 건데 룰루레몬은 좀 더 일상복으로서 활용되다 보면 확장성이 좀 더 있다고 시장에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긴 한 게
글로벌리하게 룰루레몬이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경쟁 브랜드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또 근데 또 한국 브랜드들도 이 룰루레몬과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글로벌하게 봤을 때 룰루레몬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그래도 국내가 가장 잘해서 국내에서 해외 나가고 있고 해서 좀 레깅 산업 자체는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룰루레몬이 뭐 요가복에 에르메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 업체들이 계속 생기는 건 사실인데 그 와중에 뭐 선택을 하라면 룰루레몬은 꼭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운동복을 하실 때. 그래서 예, 아무래도 네 자리 입지를 굉장히 잘 예. 잡았다. 네, 오늘 이제 룰루레몬과 또 나이키 비교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예, 이게 이제 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 다 포트에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은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제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게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크거든요. 룰루레몬이 이제 갈 때도 엄청 가고 떨어질 때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제 변동성을 좀 가져가더라도 성장 위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룰루레몬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해도 편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그런데요. 좀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설립일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근데 나이키가 사실은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아디다스가 그 당시에 신발 시장을 꽉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이키도 그 당시에는 거의 루키로 처음 나와가지고 제품도 엄청 안 좋고 그랬는데 시장을 지금 완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룰루레몬도 나이키에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둘이 제품 자체가 달라서 저는 뭐 이제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도 엄청 차이가 나고 PER 같은 경우에도 룰루레몬은 당연히 성장주로 평가받다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은 당연히 엄청 차이 나죠. 현금 보유량도 나이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에 대해서 뭐 그때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이키를 한번 뜯어보면은 나이키는 굉장히 브랜드가 독보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요게 이제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매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요건 2021년 자료거든요. 어. 보시면 나이키가 이 당시에 1위였어요. 심지어 구찌나 루이비통보다도 예. 브랜드 가치가 위였었는데 예. 다음 올해 이제 저번 주 주말에 막 나온 자료인데 올해를 보시면은 나이키가 여전히 1위입니다. 뒤에는 뭐 여전히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아디다스가 이제 2021년도엔 4위였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순위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5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키 입장에서는 신발로 견주자 하면은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2위인데 아디다스랑의 격차를 굉장히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룰루레몬은 여기에 순위가 없거든요. 근데 룰루레몬이 42억 달러 정도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28% 올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매년의 어떤 흐름을 본다고 하시면 탑10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가치 네. 같은 것도.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28% 성장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브랜드 가치 순위 변화 큰 폭으로 변화한 거에 대해서도 통계가 나왔는데 리닝이랑 스케쳐스가 68% 올랐어요. 리닝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브랜드 가치 평가를 안 하다가 2021년도에 아시겠지만 신장 면허 관련돼 가지고 불매 운동 좀 많이 발생하면서 중국 내에 자국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리닝의 어떤 그 매출 구조를 보시면 중국 내에서 98% 정도 발생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랜드 가치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다들 이제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리닝, 안타 여러 개 기업들이 있지만 리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리닝이나 안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많이 주가가 올랐고 이제 기고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올해 하반 기 정도까지는 주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재밌는 거 유니클로도 26%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새 그 패스트 패션 쪽은 MZ 세대의 어떤 그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면서 많이 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품으로 많이 가나요 요즘에? 이제 MZ 세대의 소비 형태가 이제 극과 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싼 브랜드 예전에 패스트 패션이 뭐 한 번 입고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명품 아니면 실용성을 따지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브랜드 가치나 실적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으로 10대, 20대를 구찌 같은 명품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이럭셔리에 대한 그게 나는 안 이쁘던데 연령대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10대 같은 경우에도 명품 신발 같은 거 많이 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돈 모아가지고 사기도 하고 뭐 병행 수입 같은 거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독특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명품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예. 아. 제가 딱 하나 사봤습니다. 루이비통 지갑. 그리고 아 너무 비싸니까. 아, 역시 MZ세대가 아닌 것으로. 예, 예. 진짜 좀 비싸지 않아요, 너무? 아, 비싸죠. 너무 비싸. 비싸고 예. 비싼데 뭐 아시겠지만 명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한 8번씩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예. 그래도 없어서 못 산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참 예, 신기하더라고요. 가격 인상, 가격 결정력이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뭐 딴 얘기이긴 하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네. 보시면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아디다스와의 격차가 엄청나요. 그래서 나이키가 신발 시장 전 세계 신발 시장의 MS가 50%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독보적인 브랜드를 활용해서 또 IP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IP라는 게 결국엔 지적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 여기 있는 신발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이제 코르테즈 그 포레스트 검프가 들고 있는 코르테즈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의 첫 신발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그 와플 1974년에 와플 기계에 찍어가지고 냈다는 그 신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신발은 에어포스 뭐 에어 조단 덩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신발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 모든 모델이 과거에 엄청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케팅을 활용해가지고 인기를 다시 살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신발이죠. 이 신발은 이제 모두 네. 다 아실 거예요. 예, 예. 이제 나만 빼고 다 있다고 하는 범고래인데 근데 다들 그러죠. 다 있는데 나도 사볼까?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아 저걸 범고래라고 하나요? 네, 이게 한국에서 이 신발 이름 굉장히 잘 읽거든요. 아, 저게 흰색 까만색 네, 그래서 범고래. 그리고 여기에 이런 비슷한 모델에 빨간 색깔 들어간 거는 피고래라고. 네. 피고래. 네, 피나는 범고래라고 진짜? 해서 스니커즈 뭐, 매니아로서의 그 제가 좀 면모가 나오시는 아, 이 네. 형님이 네. 진짜 패셔너블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예, 예. 유명해요, 여기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처음 보는데 내일부터 밖에 나가면 다 보이실 거예요. 한번 봤기 때문에 예. 저는 하루에 한 네다섯 명은 보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정판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구매하려면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리셀로 사야 돼요. 아니면 이제 뭐 발행하는 거를 응모해야 되는데 응모는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만약에 신발을 사고 싶다 오늘. 그러면 남 신발만 보여요. 그날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오늘 뭐 자켓을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은 남 자켓만 보이고. 예.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 신발. 아, 그래요? 그럼 예. 내일부터 보실 거예요. 아, 내일부터 예. 보이겠네, 이제. 저는 신발만 많이 보고 다녀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어찌 됐든 이제 계속 응모를 해서 계속 나오는데도 지속적으로 품절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밀었냐면 이 덩크라는 모델이 결국에는 2019년도에 나이키가 이제 의도적으로 민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원래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케이트보드가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했지만 이번에 우승을 일본 사람이 우승을 했죠. 이게 이제 SB 덩크 SB라고 하는 게 스케이트보드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보드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이키가 전략적으로 계속 밀면서 이제 붐업을 시킨 거고 지금 그게 2022년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붐업을 시키느냐라고 보면은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래퍼죠. 트래비스 캇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래퍼인데 이런 잘 나가는 연예인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발표를 해요. 아니면 연예인들이 협찬해 가지고 신게 한다든지. 근데 보통은 그냥 알아서 신죠. 제가 본인이 협찬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힙한 모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신는데 뭐 이렇게 요 옆에 있는 신발이 트래비스 스캇이랑 나이키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낸 신발이에요. 요것도 리셀가가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을 돌려가면서 유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성공한 IP 같은 경우도 있는데 냈는데 실패한 IP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트래비스 스캇 같은 유명한 래퍼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다시 붐업시키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활용해가지고 다시 시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패션화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럼 패션화가 전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이키의 대부분 사실 패션화보다 더 큰 시장은 이제 기능성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 본연이죠. 나이키가 원래 처음에 생길 때 이제 마라톤화라든지 이 나이키 그 필라이트가 그 저기 달리기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출시한 베이퍼플라이라는 신발인데 요게 이제 기술 도핑 논란이 점화되면서 이제 올림픽에서 아니 그 대회에서 실제적으로 금지 움직임이 좀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신발을 신고 뛴 선수들이 기록이 2분 가까이 2분은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마라톤 이런 데에서 그렇죠. 그래서 2분이나 좀 단축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발을 신으면 좀 불공평하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서 금지 움직임까지 생길 정도로 이 제품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뭐 P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뭐 권투도 마찬가지고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뭐 저 이번에 신발 사야 되는데 뭘 살까요? 그러면 제일 무난한 게 나이키예요. 그냥 나이키 신발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분야분야마다 뛰어난 신발들이 있지만 그냥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제품들이 다 무난하게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시장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SB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케이트 모델이 보시면 2002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생겨서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이키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생길 때는 뭐 반스라든지 DC라든지 스케이트보드화에서 기존 강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이키가 다 꺾고 지금은 1위로 쭉 썼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화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나이키가 제일 이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장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장이 이제 개장했습니다. 개장했죠?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니다. 아 오늘 약간 약했어. 약하다 약하다. 네. 나 빼드요 나 빼드. 예 클라스 클라스. 시장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시장을 한번 볼 텐데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네. 예. 저희 맵부터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틀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이게 사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천천히.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워낙 능숙하게 하셔서. 아니, 장우석 부사장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해 오시죠. 그렇죠. 베테랑이시잖아요. 네.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준비되어 있는 줄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그때 맞게 바로 하시는 거죠. 오늘 지금 뭐 크게 장이 보시면 크게 뭐 오르는 섹터라든지 떨어지는 섹터가 없이 좀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저렇게 녹색이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좋진 않아요. 네. 예. 아, 왜 들어왔어? 저 불이 이렇게 돼요. 저희가. 그리고 오늘 뉴스 뭐 좀 잠깐 볼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뒤에 할 것도 많긴 한데. 그죠? 근데 이게 오히려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시장이 제가. 열리면 또 약간 궁금하시니까 궁금하니까. 잠깐 그렇지.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네. 메타가 요즘에 좀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 목요일날 장이 밀린 상태 금요일 휴장이니까 저도 주말 내내 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아 요번에 잠깐만 깨알 홍보 잠깐 할까요? 네 깨알 홍보 저희 하시죠. 이제 요번 주 토요일날 저희 미주미의 투자공간 5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미주미 채널 동영상 밑에 가시게 되면 링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강사로서는 저희 제 오른쪽에 있는 최파고님이 제가 이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너무 다 쏟아부었더만 총 3개의 강의가 준비되는데 제가 예. 또 어쩌다 보니까 첫 강의로 나가게 돼서 예. 미국 주식 투자에 관한 저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번에 제 최파고의 어떤 인사이트 그리고 한태경 이사님의 또 이런 퀀트 장우석 부사장님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제 PD님이 광고를 좀 해주셨네. 네, 그럼 볼까요? 네, 짤막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트위터가 오늘 좀 이슈가 됐죠. 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그 15일 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포이즌 필에 대해서 좀 발동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4일까지 유효한 상황이고 네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분의 한 9%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15% 이상 취득을 한다고 하면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포이즌 필 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포이즌 필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어떤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그 신주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 방어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저기 일론 머스크가 제시를 한 게 뭐 439억 달러 정도 제시를 했으니까 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사실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영향을 받았죠.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뭐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뭐 일각에서는 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에서 이사회가 이렇게 이제 뭐 발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어떤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네. 한 1%대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리우스 X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방송 하는 회사인데, 아, 위성 라디오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낮추면서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 넥타 테라퓨티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그 항암제. 근데 이제 임상 실험이 취소됐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 나오면은 굉장히 예.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거 투자하실 때 좀 잘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 좀 팔로업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도 뭔가 임상이 안 되면 그냥 바로 하한가네요. 바이오텍의 특징이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임상이 돼서 커머셜라이즈 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그러니까요. 걸리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80센트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EPS가 80센트 나왔는데 예상치가 한 75센트 정도 됐으니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잘 나왔고요. 이게 이제 뭐 잘 나온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불량 채권 상가액이 이제 절반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예상치는 8.4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3.9억 달러 정도 나오니까 50% 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고객들의 신용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고 네. 전분기에 예금도 13% 올랐는데 대출도 8%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주들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 오르고 뭐 경기 침체 예상되고 하니까 뭐 디폴트 나고 이래서 조금 힘들 거다 모르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예금 증가가 계속 될 것으로 이제 경영진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들 얘기하는 러시아 비중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늘은 조금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도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지금 주가는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네. 그리고 이제 사우스웨스트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특이한데, 얘네들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 천연가스 인프라 제공하고 이제 천연가스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카라이칸이 82.5달러에 인수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 카라이칸이 그 굉장히 액티브한 이제 그 액티브하게 인볼브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했었고 그래서 인수 제안을 하면은 뭐 이제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는데 기업 사냥꾼. 예, 예.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라고 좀 불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영진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82.5달러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더 높게 이제 제시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 매각을 할지 부분 매각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카라이칸은 한 4% 정도 갖고 있거든요. 지분은. 4%요? 그래서 카라이칸은 항상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예. 좀 제안을 해가지고 예. 운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디디 글로벌이 이제 디디 추싱 중국의 이제 택시 부르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빠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 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술주들이 뭐 당연히 실적이 아무래도 규제 관련돼서 많이 안 좋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ADR들도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디디 추싱에서 실적도 안 나온 데다가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ADR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쟁 간에 이제 사이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슈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디디 추싱도 당연히 홍콩 증시로 상장할 재상장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은 당연히 홍콩 주식으로 받겠지만 그 사이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 그래서 AD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하우스도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술주는 좀 조심하시는 게 당분간은 좋을 것 같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웬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많이 아는 햄버거나 이런 거 파는 데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제 BMO 캐피탈에서 이제 그 매수 의견을 다운그레이드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사 간에서는 앤디스가 좀 경쟁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를 좀 살펴봤고 뭐 하던 얘기를 계속. 예, 조금 제가 또 시간이 네, 그렇죠. 예, 많지는 않은데 뭐 핵심적인 그러면... 부분만 뭐 잠깐 저희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뭐 나이키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시장을 계속 상찰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네. 최근에는 이제 댄서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에어셋이라는 신발을 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없던 시장이고 과거에는 다
뭐 이제 댄서들이 이렇게 뭐 신발을 댄서를 위한 신발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을 얘네들이 개척을 했고 지금 제가 캡처 떠온 게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떠왔는데 다 네. 품절이 되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도 얘네가 계속 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시장을 계속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세대를 뛰어넘는 소비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 디즈니를 보면 디즈니 로고를 볼 때 어떤 뭐 본인들이 느끼는 점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다 느끼는 점이 비슷할 거거든요. 계속 세대를 이제 거쳐가면서 디즈니에 대한 뭐 그 어떤 세뇌가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노출이 많이 됐고요. 저희 애들도 노출이 될 거예요. 애들이 뭐 축구화 사줘 이러면 당연히 이제 나이키 가서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키가 소비에 국한되지 않는 소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소비. 그래서 계속 이 IP가 이제 좀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순환이 될 그런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뭐 나이에 국한되는 어떤 소비라고 하면은 정장 같은 거, 명품 그리고 교복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나이키는 그렇지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네. 뒤에 내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핵심 포인트 저희 포인트? 3분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네, 어차피 내일 또 나오시는 거 맞으시죠, 이사님? 네네. 네. 그러면 나이키 뭐 실적은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우려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중국의 공급망 이슈 괜찮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트남으로 사실 공장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키의 대부분의 신발을 베트남에서 50% 이상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해가 봉쇄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 이번 주 16일 뭐 이번 주부터 점점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중국 불매운동에 대한 거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지금 두 분기 넘게 계속 중국 내에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제 경영진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불매운동보다는 공급 이슈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중국 내에서 계속 유화 정책을 좀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선수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 농구 선수거든요. 그래서 여자 농구 선수요? 네, 양슈이라고 하는 예. 분인데 이분이 조던 브랜드랑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가 이제 조던 신발을 신고 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키에서 중국 쪽의 유화 정책으로 계속 좀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우려 사항들, 중국 쪽 이슈라든지 공급망 이슈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영진이 이야기를 하고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중국 여자 농구 선수까지 저는 아이돌인 줄 알았습니다. 예, 너무. 전반적으로 봤을 땐 나이키의 투자 포인트가 현재도 유효하다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더아머보다는 사실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그냥 편하게 투자하려고 할 때는 나이키가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좀 액티브하게 팔로우업이 좀 가능하다든지 네. 뭐 그렇다고 하시면 그리고 성장주에 좀 투자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룰루레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가져가기보다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나이키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약간 뭐 밸류에이션 쪽을 봤을 때 지금이 또 매수로 좀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나이키 뭐 룰루레몬 뭐 의류 쪽 많이 지금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예. 작년 4분기 정도부터 해서 많이 예.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쯤에서 좀 포트폴리오에 가져갈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오늘 글로벌 라이브 저 마지막 시간을 또 장식해 주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룰루레몬, 나이키, 또 언더아머까지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신 박상준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